근데 우리는 자기 상관을 고발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맞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사를 갖다가 뭐 손잡았다고 말이야. 이게 뭐 성폭해. 이런 나라야. 자기가 모시는 교수가 손 좀 이쁘다고 손 좀 잡아줘. 이걸 성추행이래. 정치는 의라고 그랬죠. 의. 네. 의지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인생이 고가 있고 낙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것은 사명제입니다. 사명제가 맨날 따라다녀. 요 사명제가 꼭 요 사명제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 아들이 미국의 유학시험에 미국 대학에 붙었다. 당장 즐거워. 맞아요. 1년에 1억 들어가. 고가 돼버려. 맞아요. 즐거움이 있으면 고가 항상 따라오게 돼. 이게 사명제야. 그런데 이 아들이 1년 있다가 마약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사가 따라와. 맞아. 따라와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 사명제는 언제나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다녀. 고락사. 그죠? 고락사는 언제나 한 세팅이에요. 낙이 있는 자가 고가 없고 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이라는 걸 한번 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가 따라와. 이게 불교의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성 인가론이야. 상대성 인가론이라는 건 상대적이야, 꼭. 요 놈이 있으면 요 놈이 따라와. 요 놈이 있으면 요게 위에서 또 따라와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만큼 고가 오게 돼 있고, 즐겁게 살았다는 건 그만큼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언제 겪느냐, 순서를 뒤바꿔서 어떤 사람은 고생을 먼저 하고 즐거움을 택했다 죽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다가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고, 그런 걸 먼저 택하냐 문제지. 이거 하나를 벗어날 인간이 이 세상에 있나 없나? 없죠? 네. 이것이 상대성 인간론이야. 불교는 정말 이 상대, 상대성 인간론이란 말이야. 기독교는 상대적 관계론이고, 알겠죠? 기독교는 상대적 관계론이고, 불교는 이걸 강조해. 상대성 인가론이. 그런데 고와 락과 사가 이게 먼저 오느냐? 이게 먼저 오느냐? 이게 먼저 오면 반드시 요게 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재밌게 사는 놈은 중년에 가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다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중년에 죽으라고 초년 중년에 고생한 사람은 말년에 가면 좀 즐거움을 느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죽어. 요 세 가지를 인간이 뭘 먼저 택하냐, 이게 문제지. 어느 하나를 삼행제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야. 이것이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될 삼행제야. 무슨 이해가죠? 이거 뭐야? 임금 아니요? 군신유의죠. 임금과 신하 아래비 관계는 언제나 의리가 중요한 거지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기업 사장이 횡령했다가 체포됐어. 운전수를 딱 불러가지고 증인 좀 서달라. 딱 운전수가 그날 집에서 자살해버렸어. 증인이 없어진 거야. 일본은 꼭 그래요. 꼭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와서 증인 서라 그러면 증인 서는 사람이 없어. 전부 죽어버려. 그 증거를 은폐해버려. 왜 그러겠어요? 의를 지키는 기질이 있어. 사무라이 기질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역적이라도 그걸 지키는 거야. 끝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목격했더라도 절대로 안 물어. 그걸 말하느니 죽는 걸 택하는 거야. 그게 사무라이 기질. 무슨 이해가죠?
일본을 공격하는 게 나쁜 거다. 근데 천황에 가서 공격해라. 비행기 몰고 가서 젊은 애들이 거기서 죽는 거야. 산화되버린 거야. 그게 나쁜 거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니까 어리를 지켜 안 지켜? 지켜요. 그런 민족이 일본 민족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상관을 고발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맞아, 맞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사를 갖다가 뭐 손 잡았다고 말이야. 이게 뭐 성폭행 이런 나라야. 자기가 모시는 교수가 손 좀 이쁘다고 손 좀 잡아야 돼. 이걸 성추행이래. 그래가지고 교수를 갖다가 끄집어 내려. 이런 망국적인 나라. 아, 내가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전화 왔는데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여자애가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 아니 서울대 졸업한 애 장가를 앞두고 감옥에 쳐들어가던 구속돼가지고 교도소 있대. 총재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래. 왜 그러니까 잘생기던 여자가 우리 아들하고 뭐 밤에 여관도 가고 뭐 이래 했는데 강간당했다고 신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돈을 몇 억을 빼갔대. 몇 억을 빼갔는데도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대. 이미 감옥 가서 있는. 그 이건 뭐냐, 그 집에 돈을 노린 거야. 남자 집이 조금 돈 있으면 이 여자들이 갑자기 꽃뱀으로 돌변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니 이게 지도 새기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서울대생이니까 여자가 좀 여러 사람 따르겠지.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걸 고발을 해가 돈을 왕창 뜯어버리고 그 여자하고 장가 못 가게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애 농사 서울대까지 보내놨는데 망쳐버리고 여자 강간범으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고 잠이 없어요.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죠? 목사나 성녀를 스님을 여자 뭐 좀 만졌다 뭐 이거 추해 이래가지고 목사 노후에 거지가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인체라는 것은 고와 락과 사가 동시에 붙어 있는 이 참 인체가 무상한 겁니다. 그걸 이쁘다고 만져준 것이 그렇게 큰 서울대생을 갖다 감옥에 넣는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그걸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천륜과 윤리 도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 말 이해갑니까? 네. 미투? 그런 거 판사가요 무조건 여자 말만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뭐 여자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남자가 그게 아니라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하다가 사이가 나빠졌다고 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는데 뭘 거짓말하냐고 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이 감옥을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합의를 하자고 그래도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 한 3억 되니까 도장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애가 감옥 가 있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웃겨. 돈 뺏어가고 애 감옥 보내고. 이렇게 멀쩡한 대학생들, 멀쩡한 교수를 미투 사면서 망친 사람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돼. 그게 큰 업장을 짓는 거야. 알았죠?